자, 92페이지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차고가 나옵니다. 이 차고에 대해서는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좀 까다롭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일단 법조문 먼저 읽어보면 109제 1항이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차고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항 전항의 의사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죠. 결국은 착오가 있더라도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취소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먼저 내용을 보기 전에 취소라는 말이 뭐냐면요. 일단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취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다만 표의자의 선택에 따라서 취소할 수도 있는데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 그래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다 그러면 X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뭐라는 얘기죠? 유효라는 얘기니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다 그러면 뭐죠? X가 된다는 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개념입니다. 일단 착오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불일치됐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은 거짓말, 진이 아닌 의사표시. 알면서 짜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통정어의 표시.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은 뭐죠? 착오예요. 착오도 물론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된 대로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고 유효한데 다만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요.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다면 이때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데 다만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살을 붙일 겁니다. 일단 개념에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다라는 거 꼭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이런 거 있잖아요. 갑이 을에게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한 경우에는 원칙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니까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데 요 표의자 의사표시가 뭐가 돼 있어요? 불일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갑이 잘못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다. 근데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계집.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니까 불합이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아요?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 따라서 착오 문제가 발생하려면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OX 문제도 나왔지만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를 들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이제 교재 보시면은 2번 착오의 태양 해가지고 1번 표시상의 착오, 내용상의 착오, 동계 착오가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의사가 형성이 돼서 이 의사를 밖으로 표시할 때는 뭐가 있냐면 동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전원주택을 짓겠다라는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뭐죠? 땅을 보러 다녀봤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땅이 생겨가지고 아 내가 이 땅을 사야지 의사가 형성된 거죠. 땅주인을 만나가지고 그 땅을 나에게 파시겠습니까? 라고 뭐한 거죠? 표시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세 단계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동기가 잘못됐다면 이거 우리가 동기의 착오라고 하고요. 형성된 의사가 잘못됐다면 의사 목적 내용이니까 이거 우리가 내용의 착오라고 하고요. 또 동기도 의사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표시만 잘못됐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우리 교재에 뭐부터 나옵니까? 표시상의 착오잖아요. 제일 쉬워요.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냐면 3천만 원에 팔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말하는 바람에 급하게 말하는 바람에 3,000원에 팔겠다라고 잘못 말했어요. 그러면 의사 표시가 뭐가 됐어요? 불효시 됐고 표시가 잘못됐으니까 이게 뭐죠? 표시상의 착오인데 잘못 말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오담이라고 하죠. 그죠? 오담. 제가 3,000만원에 팔겠다라고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급하게 쓰는 바람에 만자를 빼고 3,000원이라고 잘못 표시했어요. 뭐가 잘못된 거죠? 표시가. 우리가 잘못 적는 걸 뭐라 그러죠? 오기라고 하죠. 그래서 잘못 말하거나 잘못 적는 것처럼 표시가 잘못됐으면 이거 우리가 뭐죠? 표시상의 착오라고 해요. 제일 명확하죠. 그죠? 그다음 내용의 착오는 뭐냐면 표시가 정확히 됐는데 그 의사가,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걸 우리가 내용의 착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표시 자체가 잘못된 것은 뭐죠? 표시상의 착오. 표시가 정확히 됐는데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건 뭐죠? 내용의 착오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친구한테 야 이 자식아 잘 먹고 잘 살아 이 자식아 이랬거든요. 그쪽에서 고마워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잘 먹고 잘 살라고 정확히 얘기를 했는데 그 의미가 뭐였어요? 나가 뒤지란 뜻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놈이 고마워 꼭 그럴게 라고 한다는 말은 그 의미를 진짜 잘 먹고 잘 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면 표시는 정확히 됐지만 그 의사가 그 내용의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죠? 내용의 착오라고 해요. 어제 신교코 회장님이 돌아가셨죠. 그죠? 제가 신교코 회장님을 자꾸 예를 들어가지고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은 왜 유언장을 안 쓰셨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재산이 보이는 것만 그죠? 공식적인 재산만 1조래요. 1조. 근데 이분이 유언장을 작성을 안 하셔가지고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건희 회장님은 누워 계시죠. 그죠? 근데 아직 안 들어가시죠? 이분이 그 신국회 회장님은 99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면 100세신 거죠, 그죠? 아마 101살이실 것 같은데, 1월달이니까. 101살이니까. 어우, 오랜 살았어. 제가 저번 주에 그 점을 봤더니, 제가 저번 주에 점을 받고 다더니 저보고 점쟁이가 93세까지 살 거래요. 그래서 제가, 와, 드럽게 오래 산다는데. 아, 이걸 왜 드리냐면, 옛날에 이건희 회장님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이실 때, 이 양반이 해외에서 이렇게 귀국을 하시는데, 기자가 갑자기 딱 질문했어요. 근데,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건희 회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낙제점은 아닌 거다. 아닌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해요. 근데 그게 다음날 신문에 대서특필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 대단히 비판, 낙제점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나왔더니 그래가지고 그날 밤 청와대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아니 무슨 기업하는 사람이 건방지게 어떻게 경제정책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이제 삼성에서 어떤 발표를 하냐면 이렇게 발표합니다. 이건희 회장님의 특이한 말버릇인데 낙제점이 아니라는 말은 더럽게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참 잘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흥분하지 마셔라라고 발표를 하게 돼요. 이게 내용상에 적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낙제점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정확히 얘기는 했는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럽게 못한다라고 받아들였지만 본인의 생각이 만약에 진짜로 참 잘했어요라는 뜻이었다면 표시는 정확히 됐지만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뭐하고 있는 거죠? 다르게 전달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용의 착오라고 해요. 교재 나오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예를 들어서 을에게 100달러에 팔겠다라고 정확히 표시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달러 하면 당연히 뭐로 받아들이냐면 미국 달러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갑 짓다는 이것이 만약에 호주 달러였다면 100달러라고 정확히 기재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다르게 전달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용상의 착오라고 한다. 열심히 말씀드렸지만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용상의 착오는 제가 장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뭐예요? 얘가 귀하기 때문인 거고요. 표시상의 착오는 이런 경우는 분쟁이 안 생깁니다. 3천만 원은 3천 원이라고 잘못 적었다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미친놈의 의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크게 분쟁이 안 생기고 판례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이 다 뭐냐면 동기착오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라는 등 또 아니면 그 아파트 입구에 지하철역이 들어서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오를 줄 알았는데 지하철역이 안 들어서서 안 오른다는 등 또는 아파트 옆에 대규모 공원이 조성된다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공원이 조성되지 않는다는 등 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법률행위를 하게 된 뭐예요? 동기착오. 그래서 판례 99.9%는 다 뭐냐면 동기착오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우측에 좌측에 보시면 3번 동계착오 해가지고 의의가 나오고 그 다음 또 뭐가 나옵니까? 학설 해가지고 우측에 다설이 나오고 또 뭐도 나옵니까? 판례도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판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적으면 돼요. 자, 우리 판례는 법률행위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착오 문제고 유발된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는니까 표시가 된 경우에도 뭐 할 수 있어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표시가 안 됐더라도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판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판례, 이야기 쉬운 판례가 뭐가 있냐면 옛날 판례인데 염소 사건이 있어요. 자, 이건 어떤 판례냐면 이 양반이 오래간만에 시골 장터에 놀러 갔어요. 옛날 판례입니다. 근데 그 시골 장터에서 염소를 파는데 염소 한 마리가 배가 볼록 나왔어요. 아, 임신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염소를 사가지고 끌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임신한 염소가 아니라 비만한 염소였어요. 그러면 염소를 사게 된 뭐의 착오가 있는 거죠? 동기의 착오가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염소를 사면서 표시를 했어요. 내가 이 염소를 사는 이유가 임신한 염소이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라고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제가 그 사람이 원래 염소 살 마음이 없었거든요. 지나가는데 염소 파는 사람이 임신했습니다. 일타 쌍피입니다. 라고 하길래 염소를 살 마음이 생겨가지고 샀다. 상대방이 그 동기의 착오를 뭐 했어요? 유발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에 표시되거나 아니면 유발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와요. 자, 판례는 뭐냐면 첫 번째 판례는 요거죠. 동기가 표시가 됐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돼요? 유발이 됐어야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오고요. 두 번째 판례는 78년도 옛날 판례인데 은근히 이게 또 지문으로 잘 나오는 편인데 두 번째 판례 이런 말이 나오죠. 기속 해제된 토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기속재산이라는 얘기인데 기속재산은 뭐냐면요. 일제시대 때 일본인 재산을 말해요. 일제시대 때 일본인 재산을 왜 기속재산이라고 했냐면 국가 소유로 귀속시켰기 때문에 기속재산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인 재산으로서 현재 국유인 부동산을 뭐라 그래요? 귀속재산이라고 해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최근에도 말이 뭐 뉴스에 나오던데 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요 토지는 일제시대 때 일본인 재산인데 지금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당신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과태료 등 처벌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갑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면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공무원이 뭐라냐면 빨리 이 토지를 국가에다가 기부채납 증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갑이 이 공무원 말대로 어떻게 해요? 국가에다가 기부채납 증여를 했는데 실제로는 기속재산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기속재산인 줄 알고 증여했는데 실제로는 기속재산이 아니라면 증여하게 된 뭐의 착오죠? 동계착오인데 누가 유발시켰습니까? 공무원이 유발시켰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남아 있는 거죠. 아무튼 결론만 표시가 되거나 유발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취소의 요건에서 1번 법률행위의 뭐요? 중요 부분이죠. 자, 이겁니다. 자, 중요 부분이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데 첫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표의자 입장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중요 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지 애인 사진이다. 짓다는 대단히 뭐 할 수 있어요?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은 중요 부분이 아닌 거죠. 표자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뭐 해야지만요? 중요해야지만 중요 부분인 거예요. 그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번째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중요 부분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땅값이 오를 줄 알고 땅을 샀는데 동계착오죠? 근데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는 바람에 땅값이 안 올라요. 상승되지 않고 있어요. 중요 부분일까요? 땅값이 안 오른다는 말은 이익이 없다는 것이지 손해본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중요 부분이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고요. 하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가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푸실 때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지문이 나오면 경제적으로 불이익한 건지 아닌 건지를 따져보시면 아주 쉽게 딱딱 답이 나오기 때문에 좀만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교재에 나와 있는 것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따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 번째인데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또 수량 지적 부족도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가격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는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요 수량 지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왜 그런지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가격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요,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정가라는 게 없는 거예요. 서로 밀고 땡기는 과정에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가격이. 근데 만약에 가격이 중요한 부분이고 가격이 잘못됐을 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요, 불리하면 다 취소해버리죠. 샀는데 좀 비싼 것 같아? 취소. 샀는데 좀 싼 것 같아? 취소.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유지가 될 거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거래의 안전보를 위해서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착오를 이유로 뭘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냥 수량 지적 부족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땅이 100평이라 그래서 땅을 샀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측량해 보니까 95평밖에 안 돼요. 5평이 부족해요.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뭐가 있는 거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 판례는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루어 취소할 수 없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나라 지적이 엉터리예요. 지금 국가사업으로 지적을 정비하고 있는데 완전히 끝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적은 대부분 지역이, 특히 교회 지역은 일제시대 때 정비된 것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회지가 아니라 그죠? 교회 지역 가면은 지적 공부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면, 와, 신기한데 할 정도로 조금씩 뭐가 있는 상태냐면 오차가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조금만 잘못됐다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해버리면요? 취소해버린다면 이것도 불리하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취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적제도가 완벽하게 정비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감수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중요 부분이 아니고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거래 가능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렇게 빈 땅 같은 데 보셔가지고 100평인 거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작아 보여. 그래서 이거 사기 전에 측량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죽어도 안 된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계약서 쓰고 측량하세요. 이딴 소리 하거든요. 근데 계약하고 측량해서 작단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예요? 죽어도 안 된다는 말은 뭐예요? 아, 이게 작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실제로 지적 공부에 나와 있는 것보다 넓으면 하세요 이럴 거 아닌가, 그죠? 감안해서 해야 되고, 아무튼 우리 판례는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중요 부분은 마지막이죠. 입증이죠. 자, 중요 부분이란 사실이 입증이 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입증하냐면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 측에서 입증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참 잘 나와요. 그럼 중요한 부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95페이지에 보시면 판례가 나오죠. 자, 첫 번째 판례는 뭐냐면 이겁니다. 표의자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입장에서도 뭐 해야 돼요? 중요해야 중요 부분이다. 그 다음에 2002번째 판례에서 1994년도 판례와 2014년도 판례가 나와 있어요.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자,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뭐요? 중요 부분이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안 될 줄 알았어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죠.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94년도 판례입니다. 부동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처우가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차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부과가 됐다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차고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일시적이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양도소득세가 부과 안 될 줄 알았던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부과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팔았어요. 이해되시나요? 이럴 때는 사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한 번요. 보세요. 부과 안 될 줄 알았는데 부과가 됐다면 사고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거 부가 될지도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팔았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착오가 아닌 거예요. 감 잡히시네. 자, 착오가 되려면 의사표시가 불일치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부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부가가 됐으면 불일치되는 건데 부가 될지도 모르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부가 됐으면 의사표시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합치가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아니에요? 착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 판례입니다. 그 밑에 표자가 행위를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얘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 여기서 미필적이라는 말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지도 모른다. 그죠? 부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미필적이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다는 거죠. 표유자의 심리상태 인식과 그 대조 사실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가 없어 이를 착오라 다룰 수는 없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자, 94년도 판례는 부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부가가 되면 의사표시가 뭐가 됐어요? 불일치 됐으니까 장래 사실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중요 부분이어서 착오를 이루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지만 이 사람은 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미필적임을 알았다는 말은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아예 뭐가 아니에요? 착오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양도소득세 부과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부과됐으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 혹시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했다면 그때는 뭐죠? 착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니까 좀 개념을 확실하게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뭐 사람, 물건 넘겨보시면 법률에 대한 성질, 법률, 상태, 목적물의 소유관계 쭉 나오는데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한번 생각해보시고 쭉 읽어보시면 되고 교재에 나와 있는 예를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6페이지 하단에 이제 중과실이 없을 것이죠. 자, 그럼 정리하고요. 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과실과 중과실을 구별해야 돼요. 자, 과실은 뭐냐면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게 뭐죠? 과실이니까 과실은 결국은 뭐냐면 주의 의무를 결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과실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다는 말은 주의를 안 기울인 게 뭐예요? 과실인 거죠. 그럼 중과실은 뭐냐면 누구든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게 뭐예요? 중과실인 거예요. 따라서 중과실은 현저한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과실에 준과실에. 그 다음에 과실이 존재해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착오 개념이 뭐냐면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뭘 품고 있는 거예요? 불일치됐음을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는 것을 포함하는 거니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다른 말로 하면 과실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착오는 항상 무엇을 내포하냐면 과실을 내포하기 때문에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구별하느냐. 정도의 차이잖아요. 심한 거는 중과실, 덜 심한 건 과실이잖아요. 이거 우리 판례는 어떻게 구별하고 있냐면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판례는 누군가를 신뢰, 믿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한 것은요, 과실로 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봐요. 이에 반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확인을 안 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고 봐요? 취소할 수 없다고 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등기부등본을 안 떼어봤어요. 계약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저보다 선순위로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저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중요 부분인 거죠.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등기부등본을 안 떼어봤다면 저는 뭐예요? 중과실이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개업자가 깨끗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길래 믿고 확인 안 한 거라면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우측에 보시면 판례가 있어요. 자, 옆 판례는 어떤 판례는 이런 겁니다. 자, 공장을 신축하려고 땅을 샀거든요. 근데 그 땅은 공장을 신축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면 동계착오니까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유발됐다면 취소할 수 있겠죠? 무작정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중요 부분이야 되겠죠? 근데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공장을 지을 수가 없었다면 명백히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니까 뭐인 거죠? 중요 부분인 거죠. 근데 만약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 이 판례 말고 또 어떤 판례도 있냐면 이런 판례가 있어요. 매도인이, 땅주인이 공장 신축이 가능하다길래 믿고 확인 안 한 경우는 과실이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판례 가지고 또 이런 거 있어요. 공장 이렇게 외우시는 분인데 아니에요. 공장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고 없다는 판례도 있다. 만약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했다면 중대한 과실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지만 매도인이 신축이 가능하다길래 믿고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중과실이 존재한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 판례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상대방 측에서 입증해야 된다. 왜냐하면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죠. 그러면 누가 입증하겠습니까? 취소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입증하겠죠. 따라서 중요 부분은 표우자가 입증하지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입증한다는 것도 잘 나오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다음 거예요.
자, 이제 교재 97페이지부터 뭐가 나옵니까? 효과. 원칙적으로 사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2번, 제3자에 대한 관계. 선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고요. 3번, 피의자의 배상 책임 문제.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이런 말 했죠.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사고 자체는 뭐 하지 않습니까? 위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 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는 나중에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에서 나와 있는 큰 의미 없고 착오와 관련된 문제에서 1번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것은 착오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것이 착오 문제가 아닌지는 우리가 대리에서 공부할 거고 그 다음 2번 전달기간이 잘못 전달된 경우 착오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달기간 하면 우체부 자체를 생각하시면 돼. 말숙이한테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우체부 아저씨가 말숙이한테 보낸 것이 아니라 엉뚱한 개똥이한테 보냈다면 말숙이에게 뭐 되지 않았어요? 전달되지 않았죠? 도달되지 않았죠? 따라서 의사표시 효력 자체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오 문제가 아니다. 3번 표시기간의 착오는 착오다. 이 표시기간에는 뭘 생각하시면 전보치료 생각하시면 돼요. 전보치료 가가지고요. 아가씨가 어떻게 쳐드릴까요? 라고 하길래 3천만 원에 매도하겠습니다고 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아가씨가 엉뚱하게 3천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쳤다면 뭐가 잘못된 거죠? 표시가 잘못됐으니까 표시기간의 착오는 뭐죠? 표시상의 착오다. 그다음 다른 제도와 결합해서 1번 착오와 사기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고요. 왜 그런지는 사기에서 공부할 거고 2번 착오 하자 담보 책임 원칙적으로 선택할 수 없고요. 하자 담보 책임만 주장할 수가 있어요.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왜 그런지 우리가 하자 담보 책임에서 공부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3번 착오와 해제입니다. 자, 우리가 해제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거든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당하면 원상회복해야 되고요.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잖아요. 따라서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착오가 시험에서 잘 나오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거래할 때 잘못 샀어요. 그러면 무작정 계약금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잘못 샀다고 그냥 중도금 안 주고 뭉개면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잘못 샀고 그것이 만약에 요 착오의 요건을 갖췄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고요. 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위법행위가 아니니까 상대방은 뭘 청구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떤 부동산을 잘못 샀을 때 계약금 뜯기냐 안 뜯기느냐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한 중요한 기로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합교를 해서 실무에 가셨을 때도 무조건 계약금 포기하세요라고 안 나기보다는 이것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지 취소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만약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면 해야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거예요. 그럼 판례는 뭐겠습니까?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야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으니까.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위한 계약 해제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 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하여 매매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거죠. 규범적 해석이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해서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았어요?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대표해제가 나오죠. 자, 대표해제 풀어보죠.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을 한 경우 표현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니까 빼먹었는데 요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먼저 맞는 질문이죠. 2번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 부재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해요. 요거죠. 수량 지적 부족이죠. 수량 지적 부족은 뭐가 아닙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 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부터 봅니다.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자, 요겁니다. 자, 중과실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데 상대방이 이용에 처먹었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자, 동기착오는 표시가 되거나 또는 유발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잖아요. 또는입니다. 표시가 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표시가 안 됐더라도 상대방이 유발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5번.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은 뭐예요?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한 것은 뭐죠? 표시상의 착오거든요. 좀 논란이 있긴 한데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 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했다면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했다면 뭐가 되는 거죠?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겠죠.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